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디자인은 여름에 시원하면서 만들기 쉬운 원피스, 그리고 꾸김이 안 가는 원피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 만들기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기 쉬워야 돼. 빨리 후다닥 만들어서 후다닥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만들어 놓고 어디 좀만 입으면 닛네임 같은 경우 꾸김 너무 가가지고 다려야 되는 게 귀찮아. 자, 안 다렸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뭔가 몸에 붓고 뭐 이렇게 좀 달라붙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시원했으면 좋겠어. 여름에 요구만한 게 없잖아. 그래서 원단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디자인인데 꾸김 안 가고 시원하고 만들기 너무 쉬워요. 립바 소매 있으면 만들기 어렵잖아. 이거 소매 아니에요. 이거 돌만 몸판이랑 연결되어 있는 돌만 슬리브인데 어깨 부분에 주름을 양쪽 앞뒤로 주름을 잡았고 밑에 훌마고 밑단은 이렇게 훌로 돼 있어요. 밑단이 이렇게 훌이 잘 안 보이는데 밑단이 이렇게 훌로 돼 있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밑단이 훌로 돼 있고 소매도 훌이고 안단 정리하고 말아받기만 할 줄 알면 오늘 디자인이 끝나요. 그러니까 말아받기도 뱃놀로 말아받는 방법, 그 다음에 미스마키, 그러니까는 말아받기 노루발로 말아받는 방법, 손으로 말아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제 영상에 올려놓을게요. 말아받는 거하고 얘는 안단 박아서 넘기고 소매도 없으니까 주름 잡고 소매 말아봤고 밑단 말아봤고 위아래랑 연결하기. 자,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아래 훌하고 몸판이랑 연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훌 패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동그란 부분들은 바이어스가 걸려서 박으면 늘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박다 보면 100% 밑에 훌이 커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판이랑 중간에 표시들을 딱딱 표시를 핀으로 꼽아가지고 쭉 박아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박다가 이게 저절로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나 늘어나서 잘 못 박겠다고 하신 분들은 다대테이프를 붙이세요. 딱 다대테이프를 붙이고 박아주시면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밑단 훌 부분에다가 다대테이프, 여기 훌도 내가 여기 소매는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박을 수 있는데 밑단은 박다 보면은 아마 100% 왜 이렇게 밑에가 많이 남지?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다대테이프 정도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쉽고 간단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꾸김이 안 간다. 제 꾸김이 안 가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자, 내가 요번에 여행을 가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막 옷을 넣었다가 여행지에 가가지고 펼쳤더니 다 구겨져 있는데 다리미도 없어. 이거 입기도 뭐한데 이 원단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 놨다가 그냥 뚝 입으면 돼. 꾸김이 안 가. 나는 남자 원단 중에서 이런 원단이 있으면 셔츠를 해보고 싶은데 뭔가 좀 남자 셔츠로 하기에는 조금은 약간 각이 쓰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안 사용을 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원피스로 맞춰서 입으시면 이거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피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입으면 시원하고 이거 일단 달라붙지 않아서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꾸김 안 가서 편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쉬워요. 근데 최고로 쉬워. 소매 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소매 어깨에다 주름만 잡아놓고 그냥 밑에 다 말아만 박고 달아주면 되기 때문에 말아박는 것만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만드시면은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재단도 몸판 밑에 쿨 요것뿐이 없기 때문에 재단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김도 안 가고 시원한 원단 만들기도 쉬운 원단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가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훌 원피스 패턴 떠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후다닥 패턴을 떠볼게요. 자, 먼저 기본 원형 여러분들이 뭐 566이든지 원형 갖고 계신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디자인을 보시면 뒷목점서부터 여기 훌 달리는 데까지의 기장은 75cm, 그러니까 30인치 75cm를 놔볼게요. 75cm를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기장을 놔주시면 되고요. 자, 기장을 놓고 뒷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뒷목점에다가 맞춰서 고정. 자, 그 다음에 어깨가 얘가 소매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좀 길잖아요. 자, 자기 어깨선에서 원형 어깨선에서 1cm 정도 올려서 뒷목점하고 쭉 연장해 주시고요. 쭉 연장.
얼마나 나가냐면은 16cm 정도. 6인치 16cm 정도 나가셔서 직각을 맞춰서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원형을 이렇게 저희는 카피를 이렇게 해 놓겠죠. 자, 이렇게 원형을 카피를 해 놓고 허리선을 그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소매 통을 먼저 정할게요. 소매 통 한 20cm 정도. 자, 1cm 올려서 직선으로 오고 6인치 16cm 정도 와서 직각 맞춰서 그려 주시고 여기는 8인치 20cm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체크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목점 있죠. 목점에서 좀 목을 팔게요. 목을 좀 답답하니까 목을 옆으로 팔 건데 얼마나 파냐면은 4cm 정도 파고 밑으로는 2cm 정도 팔게요. 그래야지 요게 지금 지퍼라든지 이게 어깨에 쑥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옆으로 4cm 뒷목점으로 2cm 파서 이렇게 쑥 입을 수 있게끔, 지퍼가 없이도 입을 수 있게끔 했어요. 이렇게 쭉 팠어. 품에서 여유를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한 2cm 정도 여유를 줄게요. 2cm 정도 옆 품을 2cm 정도 여유 주시고 밑에 통을 A라인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A라인으로 가는데 밑에 통은 한 31cm 정도 가서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밑에 부분에는 직각 맞춰서 표시 약간 해놓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 얘랑 이렇게 굴려서 이런 식으로 굴려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어깨 주름이 들어가니까 주름을 똑바로 여기서 똑바로 그려 주시고요. 똑바로 그려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고 주름 분량을 옆에를 위에서부터 쭉 잘라 주세요. 밑에 0.2m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cm 나오게끔 이렇게 벌려주시고 얘를 딱 넣고 자, 5cm 맞춰서 붙여주신 다음에 주름은 이렇게 잡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름은 잡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주름을 잡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로 지금 저처럼 주름을 잡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일로 주름이 이렇게 잡힌 다음에 주름을 잡고 잘라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주름을 잡고 잘라 주시면은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뒷판이 됐어요. 자, 앞판도 보여드려 볼게요. 앞판도 뭐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가 앞길이 등길이 요 다트 분량이 없기 때문에 앞에도 기장 75cm 놔주시면 되고요. 여기 끝부분에 요번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피. 다트 분량이 없기 때문에 다트 분량까지 여기서 쳐줄 거예요. 2cm를 여기서 쳐주실 거예요. 자, 여기가 허리가 될 거야. 여기가 허리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cm 올라가서 어깨점에서 1cm 올라가서 쭉 연장하고 어깨점 표시해 주시고 여기서 한처럼 놔주시고요. 16cm 놓으시고 여기도 직각 맞춰서 놓고 뒷부분을 딱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직각 맞춰서 놔주시고요. 여기랑 이렇게 어깨 허리선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고 카피해 주시면 돼요. 카피해 주시고 밑에 기장도 맞춰서 이렇게 놓고 A라인으로 놓고 카피해서 옆선이랑 똑같이 다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옷이 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다가 배불림 1.5cm 정도 배불림 주시고 곡자로 여기 위에랑 같이 이렇게 맞춰 주실게요. 앞에가 들리니까 앞선에서 배불림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 직선으로 딱 맞춰서 여기서부터 직선을 맞춰서 이렇게 딱 놓고 위에 부분 5cm, 목 부분도 V로 갈 거거든요. 자, 옆목선 4cm 치고 앞목점에서 12cm 정도 내려서 옆목 판대랑 이렇게 살짝 곡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앞목점에서 12cm, 옆목에서 4cm 가서 곡으로 연결해서 V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앞판도 걸치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잘라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앞판이 요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판하고 뒷판이 주름 분량을 옆에다 넣는 부분이 요런 식으로 주름 분량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매에다가 이제 훌 하나 달아야 되잖아요. 자, 훌 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소매통을 이렇게 재보세요. 소매통을 쟀더니 20cm고 한쪽은 18cm다. 그러면은 38cm죠. 38cm 딱 네모나게 그리세요. 38cm를 이렇게 체크해서 그려주세요. 자, 요 넓이는 얼마나 하냐면 7cm 정도 넓이로 7cm 넓이로 네모난 거를 딱 그려주세요. 요 지금 소매 훌 들어가는 거예요. 소매 훌. 자, 얘를 딱 놓고 자, 종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소매통 둘레 요 두 개를 합쳐놓은 둘레만큼을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5cm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5cm 간격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5cm 간격으로 그린 다음에 위에서부터 0.2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종이를 하나 밑에다 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 두 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시접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2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딱 간격을 조금씩 비슷하게끔 그려주신 요 벌어진 게 얘처럼 많이 벌어진 얘는 조금이 아니라 균등하게끔 해서 이렇게 쟀더니 한 4cm 이런 식으로 쭉 균등하게 한 5cm씩이겠네요. 이렇게 조금 작다 싶으면 균등하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싹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안쪽을 그려주시면 끝. 선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만져줄게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선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요. 요 둘레가, 손목 둘레가 나오는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을 이렇게 맞춰서 주시고 7cm를 이렇게 체크. 7cm들을 중간중간에 체크. 자, 이렇게 놓고 얘도 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요 잘랐었으면 얘도 소매 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 훌. 밑에 훌도 굉장히 쉽죠? 45cm. 기장이, 훌 기장이 45cm로 이렇게 놓을게요. 45cm로 쭉 길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몸판이 위에랑 합쳐질 요 밑에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부분을 체크를 했더니 31cm.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점서부터 31cm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1cm 또 체크.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또 직각을 딱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골시고요. 자, 얘도 똑같아. 절개식으로 아까 우리 소매했던 것처럼 5cm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5cm씩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렸으면 얘도 위에 부분에 0.2만 남겨놓고 다 자르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놓고 자, 요렇게 놔주시고요. 자, 요렇게 얘가 그럼 얘 지금 얘가 한쪽에 앞판 뒷판 한쪽이 180도 이쪽이 또 180도 그래서 요렇게 놓아서 360도짜리 훌이 되는 거 요렇게 그려서 패턴을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놓으셔도 되고 한번 내가 선을 양쪽 옆으로 끊어서 양쪽 옆에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한번 끊으셔서 90도짜리를 만들어서 골시로 두 개를 만드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90도로 90도, 90도, 180도죠. 그러면은 90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골시로 두 개가 있으면은 피면 180도잖아. 앞에 180도, 뒤에 180도를 해서 90도로만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90도로만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간격은 똑같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간격은, 요 간격들은 똑같이 해서 그려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패턴이 끝났어요. 자, 마지막 하나, 안단만 표시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안단은 목점서부터 5cm 나가고 뒷부분에 7cm 내려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은 옆으로 5cm 나가고 앞에서 8cm 내려서 직선으로 와서, 직선으로 5cm 정도 와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도 돼요. 이렇게 요게 안단, 이렇게 안단 이렇게 잘라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패턴이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쉬워? 패턴이 잘라서 벌리니까 훌이고, 그냥 몸판은 그냥 뭐 소매까지 그래 돌만 누르니까 끝이네? 어? 그러면은, 근데 패턴을 알았어요. 그러면 근데 뭐 해야 돼요? 말아박는 부분하고 안단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 끝나. 옆선만 박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서 그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말아박는 거, 손으로 말아박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티치 한번 때려줘서 늘어나지 않게끔 한 다음에 접어서 손으로 살짝 말아박아 주시면 돼요. 자, 간격을 잘 맞춰서 손으로 잘 말아 박아주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뱃놀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말아 박아 볼게요. 끝심을 잘라낸 다음에 쭉쭉 한 네 줄 정도, 한 1cm 좀 안 되게끔, 한 0.7cm 정도 되게끔 쭉 풀어주신 다음에, 너무 긴 그 두꺼우니까 좀 얇게 잘라주세요. 양쪽으로 두 번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심 있는 튀어나온 부분만 쭉 박아주세요. 자, 그리고 싹 감싸주신 다음에 꾹 이 뱃놀을 꾹 안으로 넣어서 간격을 맞춰서 그 위를 스티치로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 굉장히 잘 말아 박을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 다 박은 다음에는 뱃놀을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퍼펙하게끔 잘 말아박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뭐 편한 거는 미스막기라고 하죠. 말아박는 노루발을 꾹 놓는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밑에를 당기면서 해주셔야 돼요. 바이어스 부분 밑에를 당기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목 부분에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대 테이프를 목 부분에 시접 쪽으로 붙여줄게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대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자, 끝부분을 크로스 되게끔 한쪽 자르고 다시 연장해가지고 V넥을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안단을 먼저 심지 작업을 할 건데, 심지를 뒤쪽으로, 그러니까는 겉쪽이 나오게끔 먼저 끝부분을 박아주세요. 자, 뭐든지 다 박고 난 다음에는 시접싱, 시접을 심지 쪽으로 몰고 0.3mm 정도로 때려주세요. 자, 다 때렸으면은 고러시라고 하죠. 흔히 공작용으로 고러시라고 하는데 잘 다려주시면 돼요. 그럼 심지가 잘 붙을 거예요. 자, 앞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심지를 박고 뒤집어서 시접 스티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잘 다려주시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를 거꾸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를 거꾸로 박고 다시 정상으로 붙게끔 되는게끔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안단하고 몸판하고 연결해 볼게요. 다대 테이프를 붙인 쪽에 맞춰가지고 어깨선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어깨선이 맞았으면은 이제는 앞 V넥을 쭉 박아주세요. 자, V넥 끝까지 와가지고 다대 테이프 붙인 그 선을 따라서 꺾어주시면 돼요. 자, 또 가운데 부분에 목 V넥 부분에
그 다음에 휘어지는 부분에 낫지를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항상 박아 넘기는 곳에는 시접 스티치 안단 쪽에다가 0.3mm 정도로 시접 스티치를 박아주세요. 자, 잘 다려주시면 돼요. 잘 V넥서부터 라운드까지 살짝 당기면서 곡부분은 가위밥을 줬기 때문에 살짝 당기면서 잘 놓이게끔 안쪽에서 잘 다려주세요. 0.1mm 정도 차이 나게끔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이 0.1mm 정도가 더 크죠. 겉에서 봤을 때는 요 시접이 깨끗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놓고 겉에서 한번 잘 겉에서 박다 보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분무기를 뿌리고 스팀으로 꾹 죽여주세요. 자, 그리고 어깨 부분에 안단하고 한 번씩 떠주세요. 어깨 부분 덜렁 안단이 덜렁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시접하고 한 번씩 떠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금방 만들겠죠. 여러분들 진짜 마음만 딱 먹고 하면 4시간 정도면은 끝날 거예요. 4시간 정도 끝날 거고 림퍼 쉬우기는 한 것 같은데 패턴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 밑에다가 패턴하고 원단 요거 만든 원단 요 밑에다 올려놨으니까요. 빨리 가셔야 돼요. 제가 원단을 올려놓으면 너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단도 없어요 이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영상을 좋아요 구독을 딱 해놓고 빨리 본 사람들이 임자야. 이 원단도 한 4,50마가 있는데 금방 나가요. 금방. 제가 요 영상 올리고 아마 한 3시간 정도 지난 사람들이 보면 원단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빨리 나가는 원단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바로 가서 구매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꾸기 망가는 원단 너무 찾기 힘드니까 지금 바로 원단 구매하시고 패턴 무료로 받아가지고 한번 빨리 여름 더 지나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이렇게 꾸기 망가하고 좀 하늘하늘하고 시원한 원단 하나 더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꼭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서 먼저 막 딱 선점해가지고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저 림빠는 여러분들에게 더 예쁜 옷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